지난 2014년 공사에 들어간 마포 중앙도서관이 대부분의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국립도서관이지만 실제 규모나 운영 방식은 이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착공한 마포 중앙도서관이 공식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230억 원을 비롯해 구비만도 1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사업비 483억 원의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 안에는 중앙도서관과 청소년 교육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0만 권의 장서가 비치됐지만 여유 공간이 많은 열람실은 앞으로도 30만 권의 책을 더 드리고 지역 작은 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편한 모양의 어떤 책상이나 의자가 다양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뭐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서 읽고 싶으면 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놔서 독서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실에는 CD와 LP, DVD 등을 갖췄으며 자동 책장 넘기기와 점자 프린트, 한손 키보드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도 구비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열람실 곳곳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사서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전시해 도서관과 서점에 융합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리터러시 등 교육과 독서를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역 주민들이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켜서 스스로가 헤쳐나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약간 중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 교육센터의 역할입니다. 미술과 음악, 무용, 애니메이션, 컴퓨터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육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른 강습까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독서와 연결시켜 배움의 폭을 더 넓힌다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뭐 특기적성 교육처럼 음악, 미술 이런 교육들은 사실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최소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가능한 시설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옛 마포구청 부지에 들어선 마포중앙도서관. 구 차원에서 과도한 예산 집행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도서관 운영의 방향과 쉬운 접근성, 순수 독서 인구를 위한 배려 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11월 15일 공식 개관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계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